법률 위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 방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불법 행위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저희 아버님께, 우리 아이들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생연분 제주마생 영웅. 저는 제주에서도 살아보고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출신이라는 그런 약점 한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승진을 하기가 어려워 미리 포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남,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 이렇게 다 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소수의 극소수인 제주 출신을 한 게 때문에 승진을 포기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 서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 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용과 진학에 있어서는 출신 학교나 학력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고용과 진학에 있어서 뿐이겠습니까? 문화적 수요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섬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영훈 협정 선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영훈 후보는 이번에 재선에 당선되면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인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주류로서 크나큰 역할을 할 걸로 확신하고, 재선위원이 여의도의 주류가 되면 그 힘을 발휘해서 제주도의 희망과 행복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현수막을 봤더니 조카 보좌관 아웃이라고 한 게 있어요. 왜? 조카 오촌 조카가 보좌관하면 안 됩니까? 뭐 어디 신연좌지가 왜 이렇게 정치가 수준 낮게 돼버렸어요? 저기 부상일 후보 뭔데?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예. 저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내가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는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었는지, 도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탄받을 짓을 했었는지, 법률을 위반한 적은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 봤습니다. 법률 위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 방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불법 행위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저희 아버님께, 우리 아이들께, 자신 있게